어제 이제 댓글에서 이게 왜 KT 얘기 안 해주시나요 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이제 박병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KT 이제 4번 타자 박병호 선수 시즌 30호 홈런 끝내기로 장식하면서 멋진 모습 역시 또 이 대한민국 이 대표하는 거포라는 것을 또 보여줬어요. 필요가 없어. 네 필요 없다. 다 보셨어. 박병호 홈런 치는 거 어제 다 보셨어. 네. 야, 근데 한 점 뒤지고 있었지. 한 점 지고 있었지. 3대 4로 지고 주자가 있었지. 한 명이 나가 있었어. 근데 쓰리볼이야. 근데 그걸 예전에 이제 테이프를 우리가 10년 전으로 이제 돌려보자고. 네네네. 쓰리볼에 딱 휘둘렀어. 뭐 파울이 됐어. 어쨌든 뭐 아웃이 안 되고 파울이 됐던 뭐 아웃이 됐건 뭐 했어. 다음날 2군이야. 아. 다음 2군이지. 왜냐? 우리 누가 봐도 쓰리볼은 다 안 쳤잖아. 기다려야지. 뭐 이런 느낌. 그 상황이 기다려도 기다리는 게 당연했던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 이제는 한 방 역전에 승부를 보는 거지. 아웃이 되더라도 그게 확률이 높다고 벤치는 판단을 한 거지. 적극적인 타격. 쓰리볼에 그냥 병원에서 맞는 순간 그 특유의 박병호 그 맞는 순간 홈런임을 직감할 때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끼는 거. 그렇죠, 그렇죠. 몸 비벼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 거. 어. 이러면서 뛸 때 귀엽지 않아? 이렇게 아유 막. 그리고 아 그렇습니다. 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이 좀 이 쓰리볼이 이미 깔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박병호 선수는 거르고 이제 다음 타자랑 상대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의견도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엔 좀 안 되지. 그럼 주자가 2루가 되는데 아예 득점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아니다. 되죠. 그래도 박병호라도 그럼 당연히 승부를 해야지. 승부를 해야지 그거는. 맞습니다. 이제 시즌 27호 홈런 7월 2일에 나온 다음에 이제 다음 홈런이 잘 추가가 안 되고 있었는데 1차전에서 멀티 홈런 때려 냈고요. 이날 이제 끝내기 홈런까지 쏘아 올리면서 특유의 몰아치기 드디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즌 30호 홈런 고지에 오르게 된 박병호 선수인데 와 뭐 2위권, 3위권, 뭐 4위권과도 지금 격차가 정말 많이 나고 있습니다. 뭐 11개 차이인데 2위 김현수 선수와도 홈런왕 뭐 이 정도면 예약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네. 3년에 30억? 야 진짜 대박이다. 해자다 해자. 입을 막고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줄줄이 지금 뭐 얘기해야 될 선수들 선수들 이름이 뭐 줄줄이 나올 텐데 네. 그런 애들은 진짜 먹튀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진짜 가격에 계약한 선수들 수두룩하지. 그렇습니다. 이 그걸 생각하면 이제 박병호 선수는 뭐 최고의 계약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박병호 선수 이 KT에서 좀 부활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부활? 그렇지 부활이지 부활이기는 한데 뭐 야구 선수들 뭐 해마다 계속 잘할 수도 있는 거지만 뭐 주춤하는 시기가 있거든. 아. 당연히 올해 김재환도 고전하잖아. 네. 박병호도 한 1, 2년 전만 해도 또 그랬었고. 근데 지금 보면 뭐 그냥 박병호 같은 케이스는 부진은 일시적이라고 다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박병호 선수를 잘 아니까. 네. 근데 KT가 그 3년에 30억 계약을 했을 때 이거는 1년 안에 다 뽑을 수 있다. 아. 어제 이제 대영이도 그 얘기하고 이제 병호하고 이제 가까운 사이들 친한 선수들 다 보면은 진짜 이미 다 뽑은 거 아니야? 이미 뭐 진짜 30억 가치를 충분히 다 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 보여주고 있잖아. 지금 네, 진짜 네. 정말 엄청난 페이스고 올해 일단은 뭐 한 40개까지는 가능할 거.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지금 네. 이제 뭐 페이스로만 따졌을 때는 뭐 50홈런 한 시즌 개인 최다 홈런이 2015년에 기록했던 53홈런이거든요. 요 기록도 지금 한번 또 다시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경신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히어로즈 시절 박병호 선수 그리고 지금 이제 KT 시절 박병호 선수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위원님 생각하시는 뭐 똑같은 없어. 선수다? 없어. 하나도 없어. 똑같아. 병호는 멘탈도 굉장히 강하고 네. 지도자가 믿고 맡기면은 병호는 잘할 스타일이에요. 아,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뭐 키움에 있는 그 당시에 그 코칭 스텝이나 지도자가 믿지 못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LG 시절 때 사실은 좀 실패를 반복했었잖아. 그때는 지도자들이 병호한테 너무 많은 그 프레셔를 좀 가했어. 그쵸. 왜냐면은 유명하죠. 왜냐면은 박병호는 정말 만들어 보고 싶고 육성하고 싶은 선수니까 코치들이 더 열정을 갖고 지도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됐던 거야. 걔한테는 병호한테는 그 이후에 이제 김신 감독이 트레이드가 되면서 자기가 옷을 벗을 때까지 너한테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넌 계속 4번 타자야. 그러고 난 뒤에만 얘가 그냥 물 만난 물고기처럼 맞아요. 맞아요. 거기다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문할 필요가 없는 선수야.
박병호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2년 동안 좀 그동안 이 박병호 선수의 이 파괴력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에이징 커브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이강철 감독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는 너 믿으니까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4번 타자 뭐 다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역시 박병호 선수가 다시 또 살아나는 모습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포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위에 또 볼까요? 이 박병호 선수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하위권에서 치고 올라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진짜 KT 박병호 선수 영입 정말 뭐 톡톡히 지금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하여튼 팀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또 확실한 선수가 또 들어왔고 네. 또 선수들도 박병호 선수를 따른 선수들도 많고 그게 따른다는 게 박병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이렇게 뺏기 위한 젊은 선수들이 그런 욕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이제 리더십도 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이 참 보고 배울 게 많은 그런 모범적인 선수라는 생각도 또 드는 것 같습니다. 고물미호님, 박병호 선수는 LG 정우영 선수의 바깥쪽 꽉 찬 공을 밀어서 넘겨버리는 걸 보고 에이징 커브는 무슨 에이징 커브야 절대 아니었구나 확신을 하였습니다. 또 이런 의견까지 내주셨거든요. 정우영의 바깥쪽 꽉 찬 직구를 밀어서 넘길 수 있는 대한민국 한 명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칠 수가 없어요. 박병호를 제외하면. 이 말이 가장 속 시원한 대답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번 시리즈 KT와 이 키움 히어로즈의 시리즈가 박병호 대 이정우 요 시리즈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위원님이 감독이면 이정우 선수를 택할 것이냐 뭐 박병호 선수를 택할 것이냐 뭐 요런 얘기가 있네요. 또 질문이 있네요. 아, 이건 어렵다 진짜. 나는 한방 있는 박병호. 한방 있는 박병호. 한방 있는 박병호. 이정우. 이거 이제 전성기 기준입니다. 네. 저는 박병호를 차라리 택하겠어요. 어떤 점에서? 한방이 있으니까? 네, 한방에 대한 그 기대감. 이게 이정우 선수의 뭐 꾸준함을 저는 더 높게 봅니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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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오늘 선발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이제 KT 위즈 같은 경우 이제 벤자민 선수가 또 등판을 합니다. 안우준 선수가 또 이제 키움 히어로즈의 선발로 나서게 되는데 이 선발 투수의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안우진, 기우네요. 네. 안우진 선수. 안우진. 네. 아 올해 안우진 카드 뭐. 생각할 게 있나? 필승 카드죠. 정말로? 네. 뭐 고민할 필요가 있나? 10승을 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4패를 했는지 모를 정도의 지금 올 시즌 성적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ERA가 뭐 1.92이니까 네.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안우진 선수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25승 23패 플러스 2까지 또 다시 올라가셨는데 또 플러스 3 갈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면서 오늘 승패 예측까지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플러스 3까지만 딱 갈게. 3까지만 가실 거예요? 오늘은 맞추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플러스 3까지 또 얘기를 했습니다.